아니 본인은 냉장고 열어가지고 냉장고 싱싱칸에 들어있는 그냥 오이 소박이 먹으려고 엄마가 싸온 노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슬그머니 왜 이마트 가가지고 엄마 손잡고 장 볼 때 흙당근 보고 그냥 흐뭇하게 웃으시냐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네네네. 그 방장님께서 여성 혐오증이 있으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네, 어떤 연유로요? 아 닥치세요. 아자를 치료 됐는데 뭔? 네가 아자를 하다가요. 확인해요. 네네 여염이 생겼어요. 어떻게요? 아자를 하다가 제가 청주 살거든요. 예. 근데 부산까지 갔어요 만나러. 제가 여성 혐오증 치료사인데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자르에서 여자랑 연락해가지고 번개하려 그랬는데. 동료예요 결국. 아 사진으로 사기를 쳤다 이 말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자르는 영상인데 어떻게 사기를 치죠? 아자르 영통할 때는 가리고 했죠 목소리만. 목소리만 듣고 찾아가는 너도 비응신이다 참. 그게 아니라. 방장은 사실 발정난 병신. 방장은 사실 이렇게 방제 파가지고 여자랑 대화해 보고 싶은 거예요. 꾸꾸까까. 인철나울님. 예예.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여성 치료 그 여성 혐오하시는 분들 치료해드리려고 왔죠. 이 여성 혐오가 만연한 토크원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남녀 평등을 이루고자 제가 이렇게 몸소 들어와가지고 방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조주작에다가 그냥 여자한테 관심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더러운 번식 도태 한남이었군요. 예예. 잘 걷는 새끼. 예예. 저희는 지금 여혐 얘기는 다 끝났고 지금 얘기 다른 거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화제가 돌아갔으니까 예 뭐 다른 얘기 해봅시다. 예. 더치페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더치페이는 홀장이... 저는 사실 남자가 여자한테 그 더치페이를 강요하는 거 자체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꾸밈 노동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꾸밈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만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고 이렇게 왁스질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꾸미는데 들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자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가꾸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남자도 꾸미긴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든지 노력에 대한 어떤 시간과 정성은 사실 여자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여자는 좀 더 머리도 길고 머리 말리는 시간도 더 길고 샵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더라도 남자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요. 노잼 천에. 누나 대학 강의도 아니고 병신세. 아니 여자가 남자보다 꾸미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 얘기하는데 왜 노잼입니까? 너무나 한 번도 꾸며본 적 없는 훌쩍이 같은 저런 번식 도태 한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고 훌쩍이님. 네. 님이 이 방에서 훌쩍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훌쩍 떠날까요? 예, 좀 꺼져주세요. 왜냐면 님 투표할래요. 투표 누가 제일 재미없는? 이 방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데 훌쩍이님은 사실 그. 목소리도 별로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아까 좀 목소리 좀 하이톤이시고 괜찮았던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훌쩍이님 오디오만 채우는 그냥 버러지 새끼에 불과하다고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디오는 님이 채우고 있는 버러지 새끼가 노잼 컷 노잼 컷. 아 나 진짜 더러운 마오리족 새끼가 혼자서 노잼 컷 이지랄해가지고 방 분위기 십창났는데 님 지금 십창나고 있는 개역겹네. 아니 본인이 제일 지금 노잼인 거 아세요? 내가 봤을 때 훌쩍이님은 본인이 주목받지 못하면 노잼 컷 이지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예예 예, 예. 아침 맙상머리에서도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데 노잼 컷 이러다 그냥 싸대기 맞고 용돈 못 받아가지고 예 빌빌거리시고 그냥 영신 같은 술자리 분 아닌가요? 인천마을에 왜 이렇게 화났어요? 좀 화난 거 아닌데요? 아니, 제가 뭐 얘기만 하면 노잼 컷 하는 님보다 나은 거 같은데. 아빠 난 거예요 그게. 제가 보세요 자꾸 혼자 웃으세요 훌쩍이는. 훌쩍이 안 웃긴데 왜 웃으세요? 웃기잖아요. 여유 있는 척하면서 얘 본인이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서 웃는 건데요. 재미가 없는데요. 저게 재밌으면 개콘도 재밌겠네 비영신이야. 훌쩍이님 이게 웃긴 건데요. 남들이랑 아, 다른 어떤 개그 코드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본인 혼자서 빠개세요? 훌쩍이님 왜 빠개세요? 왜 여러 명한테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한마디도 못하세요? 또 한번 외쳐보시죠. 아까 마오리족처럼 노잼 컷 이지라면서. 님이 제일 노잼이에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요? 아까 설교하는 것도 왜 여러 명한테 두드려 맞고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하소연하세요? 님한테 펀치라인을 날린 건 산타님인데 근데 여기 다 여성 혐오증 있으시네 보니까. 훌쩍 혐오증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여성을 좋아하는데 훌쩍이님처럼 이렇게 스포츠머리 한 여성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훌쩍이님
훌쩍이 울고 왜 스포츠 머리 하셨어요? 눈물도 처먹어서 눈물도 없죠 대진연아 훌쩍이니 제가 한 명 물려고 아니 날도 추운데 왜 삭발하셨냐고요 아니 훌쩍이님 이것도 노잼인가요? 존나 웃긴데 네, 이것도 노잼인가요? 본인이 뒤지게 처맞으면 그냥 노잼이고 그런가요? 네, 개웃긴데요? 훌쩡이님 보다 개웃긴데 제가 깔아둔 앞정 있거든요 아 런했어 아, 런했어 병신 꼬꼬까까 다른 여성분 없나요? 방장님 이미 방장님은 여자 목소리가 더 좀 내봐요 아 여자 목소리 못 내면 그냥 봉알로 이렇게 쌈싸가지고 없애세요 그 저기 허벅지 사이에 허벅지 사이에 껴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모양 너무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목욕탕 사우나 가가지고 친구가 그지랄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존나 웃기네요. 네, 그런 아니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많이 놀거든요. 음경을 그 저기 다리 그 허벅지 사이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아~ 없애는 걸. 아, 허벅다리요, 허벅다리. 예예, 그 아, 아니, 허벅다리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예전에 사우나에서 놀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그 영화 데니시걸이라고 있어요. 지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이 데니시걸. 한 번씩은 해보자. 근데 그거는. 인천이처럼 그냥 개 조그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저는 커서 좁은데 네, 저는 커가지고 네, 거기는 작은 사람들 저는 안 되거든요 죄송한데 네. 진짜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이가 크면 뭐 할 거예요 써먹을 때도 없잖아요 님들은 이 자의 중독자들이 골방에서 틀어박혀갖고 네, 오늘은 무슨 야동 나왔나 오늘은 무슨 야동 나왔나 하면서 그냥 예? 토렌트 사이트나 그냥 기웃거리는 티카페나 기웃거리는 새끼들이 아니, 혹시 포인트 10시일반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마티카 가입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어? 야타민에서 한번 영상 하나 받아보려고 개 발악 떨면서 예. 코트님 신림 오피스텔에서 가끔씩 출연하시던데 별풍선을 13만원 주고 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네. 돈을 그런 데다 쓰지 않아요 님들은 이 시간부터 저기 해가지고 저 새벽에 그 인력시장으로 그 각반 차고 해가지고 노가다 신발 신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님들은 가가지고 오피 가가지고 이렇게 돈 낭비하고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알아보면 알아보면 어떡할 겁니까 나 안 받아주잖아 실장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입에 눈치 보고 그런 시스템에 실장이 있고 이런 거 아닐 정도면 여러분들 많이 다니셨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코트님도 많이 아, 저 공감 안 했습니다. 네. 아, 저는 그런데 가본 적 없어요. 코트님은 살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셨나요? 많이 해봤죠. 해보셨던 것 중에 제일 힘드셨던 게 어떤 거죠? 저는 그 판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한 일주일 있었고요. 근데 왜 노가다를 비하하세요? 노가다를 경험해보셨으면서. 님들은 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피땀 흘려갖고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OP에다 날리니까요. OP에다 올인하시니까요. 예. 지금 박광훈 무시하는 겁니까? 이 새끼도 노가다 출신이에요. 박광훈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아, 또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새끼는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예. 사람 얘기하지 말고. 도라이 새끼예요. 꼬꼬까까. 아 근데 코트님 저는 근데 코트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게. 옛날에도 노래로 비은신 새끼 존경할 사람이 아 예, 노래로 이렇게 좀 음악에 도전을 하셨다는 거에 약간 예,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드랭님은 그럼 살면서 도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 저도 지금 그 예술 쪽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드랭 이거 이력서 쓸 때 존경하는 사람의 코트 쓸 건가 안 쓸 건가요? 저는 윤군 씁니다 윤군 지드랭님 예술 하신다고요? 네 저 예술하는 사람 언제부터 이게 학문자이하는 게 예술이었죠? 예? 언제부터 이렇게 볼링핀 같은 걸로 이렇게 학문자이하는 게 언제부터 예술이었죠? 아니 코트님은 가지 후장 받고 그랬으면 왜 저한테 뭐라 하세요?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본인은 냉장고 열어가지고 냉장고 싱싱칸에 들어있는 그냥 오이 소박이 먹으려고 엄마가 싸온 노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슬그머니 안방에서 부모님 잘 주무시는지 귀 기울여보고 그 안방 앞에서 귀 한번 싹 대보고 나서 부모님 자는 것 같으면은 해맑게 웃으면서 화장실로 가져가시냐고요 왜 이마트 가가지고 엄마 손잡고 장 볼 때 흙당근 보고 그냥 흐뭇하게 웃으시냐고요 그거 아, 저희 밥을 책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 나이트를 책임지니까
꿈틀 수밖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더러워, 씨발, 개새끼들. 아, 존나 더러워. 아, 근데 귀엽겠어. 아. 나의 담. 나의 밤을 책임인데, 아, 샤발, 개 웃겼다. 아, 존나 웃겼네, 아.